네, 에릭 존슨 참 동안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게요. 형님 참 동안이십니다. 동안이세요. 선생님이랑 띠동가. 네, 말띠입니다. 네, 말띠. 근데 54년 말띠야. 야, 54년 말띠면은 지금 나이가 이제 한 67, 네, 67 되셨네. 한국 나이로 치면은. 네. 와, 근데 아직까지도 꽤 미중년 같은 느낌을. 네. 이제는 노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미중년. 옛날에 젊었을 땐 진짜 잘생겼죠. 뭐 정말 그 기타리스트 미모, 계속 고등학생이야. 응, 기타리스트 미모 완전 탑티어. 네.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정말 예쁘게 잘생겼었는데, 그 에릭 존슨이 딱 생긴 대로 기타 친다라는. 네. 그 수식어가 계속 따라다녔죠. 정말 기타 치는데 잘생겼어, 톤이. 네. 잘생기고 정갈하고 깔끔거렸었는데, 54년생이고 그 에릭 존슨의 가장 대표적인 명곡이라고 뭐 할 수 있는, 꼽을 수 있는 맨하탄. 네. 맨하탄이 84년도에 나왔더라고요. 정말 오래됐죠. 자기 30살 때 이제 냈던 건데, 제가 한동안 이제 에릭 존슨에 되게 꽂혀가지고 되게 열심히 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진짜 기타 치는 거 에릭 존슨을 찾아보면은 어쩜 그렇게 사람이 뭔가 되게 수려하고 준수한 느낌으로 기타를 치는지 딱 보고 있으면은 되게 그냥 이렇게 아 이쁘다. 네. 이렇게 보게 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뭐 피킹 하나하나, 사운드 메이킹이나 이런 것들이 참 깔끔하고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칠 때도 이 뭔가 되게 좀 시크한 표정으로. 네. 되게 이렇게 뭐 힘 안 들이고 이렇게. 네. 치는 것 같은데, 뭐 속주도 잘하시고. 예. 톤도 잘 만들고 뭐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너무 빨리 치고 너무 깊이 치고 치다가 막 갑자기 막 오른손 뭐 여기 쳤다가. 예. 이게 되게 넓게. 예. 쓰고. 하여튼 에릭 존슨 한동안 굉장히 전 좋아했었는데, 에릭 존슨의 기타 저희가 오늘 팬더의 스토리스 컬렉션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스토리스 컬렉션이 2020 팬더 스토리스 컬렉션 출시 이렇게 돼갖고, 아니 이런 라인이 있었나 이러고. 예. 저희가 팬더 사이트에 들어가고 직접 검색을 해봤는데, 스토리스 컬렉션으로 지금 치면은 에릭 존슨 모델만 뜹니다. 이게 2020년도에 새로 이제 에릭 존슨 걸 시작으로 런칭을 한 그 라인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기존은 뭐냐, 팬더 스토리 컬렉션은 레전더리 뮤지션들에 대한 트리뷰트다. 아. 트리뷰트 시리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용을 했었던 팬더 일렉 기타 모디파이 했었던 그 모델을 그 버전 그대로 복각을 해서 그때 당시 사운드를 내줄 수 있는 그런 기타로 재출시를 한다라는 게 이 스토리, 당시에 이제 뭐 스토리가 있는 뮤지션들의 약간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릭 존슨 걸 시작으로 앞으로 어떤 기타리스트에 어떤 기타가 나올지는 모릅니다만, 이게 이제 팬들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은 무조건 게리 무어 그 레드 그거 이게 아니겠어요? 스토리가 있는 게 센 거부터 뭐 간다면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954 버지니아 스트라토캐스터는 스토리스 컬렉션의 첫 시작 모델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추가 모델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저희가. 네. 사이트 살펴보고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 모델은 가격이 389만 9천 원 출시가 되어 있네요. 네. 원속가 487만 원, 그리고 할인가 389만 원, 400이죠 거의 390입니다 근데 네, 그리고 설명이 지금 미국 코로나 공장, 아 이 코로나 공장이 이렇게 또 요새는 또 다르게 들리네요. 네. 미국의 코로나 공장이 코로나 맥주가 안 팔린다군요. 코로나 맥주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 이름을 바꿔야 하는 지경에. 네. 이르렀다고. 네, 하여튼 그 사재기 하는데. 네. 코로나 맥주는 그대로 있어. 자, 하여튼 코로나 공장에서 1년 동안만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모든 스토리 컬렉션에 적용이 되는 모델인지 알 수가 없는 게 나와 있는 게 얘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1년 동안 한정 수량 생산인데, 한정 수량이 몇 대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예. 일단 기한 한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직까지는 뭔가 명확하게 이걸. 네. 이제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지는 조금 진행을 해봐야 좀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하다가 잘 돼 그러면 한정 수량을 좀 늘렸습니다. 네. 기한을 좀 늘렸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는 뭐 완벽하게 뭐 몇 대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없이. 네. 지금 일단은 스토리스 컬렉션을 좀 빌드업하면서 구획을 맞춰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이게 00004예요. 00004? 네, 네 번째로. 네 번째로 만든 거야? 네, 장난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그만큼 완전히 시작하는 새로운 라인이라는 데 의의가 있네요. 자, 그럼 바로 스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격은 건속가 487만원에 할인가 389만 9천원, 거의 400돈, 390이네요. 네. 메이드 인 USA고요. 전장 98.5cm, 그리고 무게는 3.41kg, 두께는 43+1mm, 12프렛 뒷둘레는 78mm로 두툼합니다. 자, 투피스 오프셋. 요게 이 뭐야? 어떻게? 44+? 44+1? 아니 저는 이거 처음 봤는데요. 바디 복제. 아, 여기에 사사프라스라고 돼 있거든요. 사사프라스. 선생님 이거 듣자마자 44+1. 와, 이 상상도 못했네. 네. 사사프라스. 네, 네, 그렇습니다. 사사프라스라는 나무가 있는데. 와, 이 자 사사프라스예요. 네. 어, 이 사사 플러스가 절대 안 잊어버리겠다. 복잡한데. 절대 안 잊어버리겠다. 야, 그 뭐더라? 44+ 있잖아. 이거 이건 안 잊어버리겠어요. 사사 플러스입니다. 네. 북아메리카 원산인데 이게 조리 용어 사전에 나와요. 뭐 어디 어떻게 먹는 거야? 차로도 이용하고. 우엉같은 뿌리에서 추출하는 정유를 담배 등의 향료로 사용한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캐나다까지 분포하고 한국에서도 서울 근처에서 자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리 나무네요. 아니 그리고 이게 사사프러스인 건데 이게 처음 들어봤어 진짜로. 쌍떡잎 식물 미나리 아제비목 농나무과의 낙엽 교목이라고 합니다. 와, 이걸로 기타를 만들었다고? 이거 엘도의 다른 이름인가 봐요. 사사프라스. 어, 이건 진짜 네, 정말 본 적이 없는. 진짜 저희가 정말 많은 목재들을 네, 그리고 했는데. 심지어 전 세계 뭐 섬에서 자라는 네, 목재 그 수급 잔치 브랜드인 아이바네즈에서도 못 봤던 네, 사사프라스. 아, 깜짝 놀랐습니다. 투피스 오프셋 사사프라스 바디에 글로스 니트로셀로스 라커핀시가 적용되어 있고요. 원피스 메이플 소프트 V넥. 네. 그리고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에 플라스틱 너트 41.3mm. 네, 통넥이고요. 지판 공률은 12인치 305mm 반지름에 스케일 길이는 25.5인치 648mm입니다. 프렛은 21 전부 프렛. 네. 그리고 4개 넥과 미들에 각각 오리지널 5762 네, 스트레스 싱글 코일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 디마지오 HS2 2. 싱글 코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투톤 그리고 5 픽업 셀렉터 6세대 아메리칸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러 브릿지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오사는 이렇게 동글동글해요. 각이 없고 이렇게 동글동글한데 그 노브도 좀 그 숫자판이 짧고 실크웨처럼 생긴 건데 이건 57 노브네요. 픽업 그 커버도 57 픽업 커버고요. 네. 오사랑 57이랑 섞어놓고 여기 세드를 하나 바뀌어 네. 있죠. 바뀌어 있고 그냥 에릭 존슨 모델에는 이 리터네이터가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변 실린더를 써가지고 네, 이게 없는데 없이. 옛날 오사에다 그냥 박았네요. 네, 네. 그냥 그러게요. 네, 그냥 리테이너를 그냥 갖다 네. 박았어요. 네. 네, 잘했어요. 오, 좋다. 자, 이렇게 외관을 좀 약간 뭔가 섞어놓은 모델.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거죠. 애초에 그때 당시 에릭 존슨 이런 스펙으로 썼다. 네, 라는 거를 그대로 복각했다고 싶습니다. 여기 구멍 안 뚫려 있고. 네, 애초에 벗겨져 네. 있고요. 네. 이런 특수 스펙들을 보는 게 약간 스트레스 컬렉션의 네. 재미가 될 것 같아요. 요거 하나 바꾼 건 참 이쁘네요. 네. 자. 사운드 바로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팬더 소리. 자. 이게 싱글을 두 개를 섞었어요. 좀 이상. 강렬하네요. 앞부터 자 디마조 HS2랑 미들이랑 디마조 좋습니다. 자 마샬이고요. 아주 그냥 센 소리들이 꽤 많네요. 정체성이 너무 강해.
특히 4단 5762의 그 네. 중간 해프톤이 정말 뭔가 뭐 로터리 스위치 돌린 것처럼 진짜 희한한 소리가 납니다. 네. 아니 무슨 뭐 페이즈가 뭐 이렇게 걸린 것 같죠? 네, 그런 사운드가 나요. 네. 이런 소리가 날 수가 있나? 하프톤에서? 아쟁 소리가 나는데? 지금까지 들어본 하프톤 중에 가장 충격적인 하프톤인데요? 뭐 이렇게 변환해놓은 거 아닐까요? 페이즈를? 이거 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4단에서 진짜 특이한 하프톤이 납니다. 시타 소리 비슷하고 네. 진짜 희한하네요. 보통 저 4단 쪽이 가장 되게 뭔가 팝적인 예쁜 하프톤 쓰기 좋은 톤이 나야 되는데 이건 이펙터를 뭐... 밟았나 내가? 진짜 뭐 시타 소리가 나 4단에서 5단이 이렇고요 네. 4단이 3단이 다시 멀쩡한 네. 그리고 2단 가면 우리가 아는 하프톤 그치 하프톤이 이렇지 저 4단은 뭐지? 시타 에릭 존슨 하여튼 이상한 사람이야. 뭐 만약에 저게 진짜 의도된 거라면 진짜 독특한 세계관이네요. 독특한 세계관 알겠습니다. 샌더의 레드락. 어우 얌전해. 4단. 진짜 희한하다 이거. 3단. 아, 마샬 게인도 아주 한번 매끄럽고 예. 보들보들하죠. 마샬 게인도 이것도 5단. 힘 좋고 4. 깨끗하네요. 네. 진짜 깔끔해. 맨질맨질하죠 사운드가. 네, 이거 4단에다 놓고 2단에다 놓고 네. 좀 메이킹을 해보고요. 네. 4단에다 놔볼까요? 자꾸 가보고 싶네 4단. 네. 로타리 스위치 끝까지 돌려는 사운드가 예 그런 생각 네. 의도된 거라면 천재적이네요 예. 독특합니다 예? 근데 되게 당연한 느낌으로 사다 쓰려고 놨다가 계속 좀 당황을 하겠어요 예. 적응할 때까지는 자 그럼 반주에 묻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에릭 존슨 같은 좀 감성적인 느낌의 사운드로 한번 잡아볼게요 예
좋다. 네. 깔끔하네. 깔끔, 무난, 네. 정갈, 매끈 이런 우리, 느낌. 예, 우리 주변에서 에릭 존슨 시그니처를 쓰는 친구가 아 주지훈 벌교 씨가 진짜. 그렇군요. 벌교가 안 어울리는 그, 기타를 치네요. 예,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네. 와 극단적인 예. 선택이라는 얘기를 이런 데서 이렇게 예. 쓸 수 있는 말이군요. 예. 극단적인 선택을 했네요, 진짜. 예. 왜 그런 선택을 했지? 자, 그 뭐. 그렇죠. 네. 자기한테 어울리는 톤도 분명히 있긴 있는데. 뭐 이 기타 자체가 좋은 기타긴 하지만 벌교와 네. 연주 스타일이 좀 안 어울리는 건 아닌가 네.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에릭 클랩턴, 에릭 클랩턴이잖아요. 에릭 존슨 기타가 좀 출력이 낮아요. 네. 낮은데 그걸 막 마샬을 그냥 다 이렇게 거의 막 반 이상 갖고 치니까 막 뭉그러져가지고 듣기도 싫은데 계속 그걸 치네요. 그냥. 그렇군요. 네. 에릭 존슨으로 사가지고 이상하게 쓰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좀 깔끔한 퓨전이라든가 네. 아니면 맨질맨질한 그런 느낌의 그저 예쁜 모던 블루스 네 모던 블루스 네. 이런 거 할 때 아주 딱일 것 같은 그런 네.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스토리스 컬렉션 다양한 모델들 구경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자 오늘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아 띠동갑이라서 영광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띠동갑이라서 영광입니다. 저랑 띠동갑인 뮤지션이 또 있습니다. 정영록 선생님도 저랑 띠동갑 오사생이에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동안이세요. 대단한 동안이시네요. 네. 뭐 그렇군요. 미국 동안 에릭 존슨, 한국 동안 저는. 아, 알겠습니다. 네, 저는 소리가 잘 생겼다 이렇게 드릴게요. 네, 소리가 잘 생겼어요. 네, 잘 생긴 소리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랑스럽습니다. 네. 근데 가격이 좀 살인적이고 4단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4단이 아주 사파야. 네, 네. 4사 플러스야. 아 그렇구나. 네. 4단에 대한 얘기였군요. 아 4사 플러스 네. 아주 4파예요. 네 8.5 네, 그 약간의 그 독특함과 가격 때문에 살짝 점수를 조정했습니다. 아 4사 플러스 이게 절대 못 있겠다 진짜. 아 진짜 이거 4사 플러스 이거 네. 도대체 야 이런다면서 많은 기타 공장에서 이 4사 플러스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에 짝짝 달라붙네. 아 짝짝 붙네 4사 플러스. 아 앞으로 이거 스펙 읽을 때마다 오늘은 4-3 플러스였는데 오늘 4-4 플러스네요. 네, 자, 여운이 길게 가네요. 네, 좋습니다. 네, 스토리스 컬렉션 다음번에 또 나오면 저희가 반갑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번에는 또 오랜만에 기타로 네, 또. 에피폰으로 네, 아, 네. 넘어가야죠. 네, 넘어가서 모던 피규어도네요. 네, 아. 현타가 세게 온다. 네, 네 마무리 해주시죠. 예,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